자, 요번 가이드 영상은 4오프 컬러 작업. 지금 현재 민첩 베이스 신발 있고요. 민첩 베이스는 녹색이 잘 나오죠. 근데 저는 빨간색 4개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색채 오브를 갖다 쳐바른다? 아니죠. 네. 한 500개, 600개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작업, 홈을 일단 두 개로 만듭니다. 물론 이거는 4오프일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소켓짜리 신발이나 헬멧이나 장갑에다 하는 거지 양손 무기나 갑옷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두 개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저 빨간색 4개라고 했죠? 빨간 홈 최소 2개. 이거 여기선 써야 돼. 예, 여기선 25개를 써서 빨간색 2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홈을 3개로 바꾸면 2개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3개로 바꿨다가 빨강이 아니면 다시 줄여요. 다시 늘려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RPG 게임할 때 세이브로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개, 2개 반복을 해서 빨강색이 나왔을 땐 3개에서 멈추고 다시 3, 4, 3, 4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기약이 없는데 보통 색채 오브보다는 주얼러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얼러가 많을 경우가 많아요. 예. 이번에 군단 콘텐츠 때문에 6소켓짜리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주얼러가 꽤 다 있으실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민첩 베이스 특히 뭐 흰 베이스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색채로 뽑는 게 더 빠르고요. 색채 몇 번 돌리면 나오죠. 보통 베이스 따라서 그 주력 색깔이 나올 확률은 대충 50% 정도. 나머지는 25, 25? 사실상 아니 근데 25도 안 되는 것 같아. 체감상 한 17% 정도? 한 6대 4 정도로 나오는데 반복을 해가지고 빨강색이 나오면은 멈춰서 4소켓으로. 언제 나오냐? 아무리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색채보다는 싸다. 색채보다 싸다. 여기에 크롬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 기분 나빠할 게 전혀 없는 게 23, 23, 23. 이건 얼마 안 들어. 13, 13, 13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그거 작업할 때마다 40밖에 안 들어가요. 40밖에 잘 안 들어가고 3, 4, 3, 4가 문제입니다. 3, 4, 3, 4. 이거는 13씩 들어가니까 거의 뭐 3배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잘 떠주면 됩니다. 여기서 4오프의 핵심은 이 마지막 3, 4, 3, 4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만 떠주시면은 가볍게 이득을 보는 거죠. 이 크로마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검색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색깔을 어떻게 띄우고 싶은데 베이스는 뭐고 그때 색채 오버가 몇 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판단. 자, 됐어요. 간단하죠? 이지하죠? 대충 몇 개 썼냐면 한 100 몇 개 쓴? 100? 한 50개? 색채로 따지면 한 400개, 500개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원래 이 정도가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고 이게 전혀 뭐 운 좋게 빨리 떴던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퓨징을 박는 거죠. 띡띡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4오프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오프 컬러라는 개념은 뭐냐, 베이스랑 완전 반대되는 색깔을 4개 띄울 때 4오프 컬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스 색깔과 다른 색깔, 만약에 민첩 베이스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오프 컬러가 되겠죠? 초록색은 온 컬러고 그냥. 예. 초록색은 그냥 색채 오브로 하는 게 더 빠르고, 마찬가지로 뭐 내 투구가 아머 베이스야, 즉 흰 베이스면 초록색 소켓과 파란색 소켓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쌉니다. 색채로 만약에 작업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오프 이렇게 띄운다? 한 번에 이 빨간색 4개를 띄운다? 상식적으로도 쉽지 않잖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야? 뭐 이게 무슨 주얼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해보세요. 저는 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흰 베이스 신발 빼고 이쁘게 이렇게 소켓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